자, 외국인 시청자 한번 볼게요. Hello, I need you to review my Korea CS account. 나의 한카 계정을 리뷰 부탁한다. 카톡으로 채팅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카톡 들어가면 해외 유저라 뜨고 설명도 다 해외로 그 영어로 하셨어요. Hello, 나야. 나야 다시. 내 계정을 한번 탐방을 해달라. 카톡으로. 내 계정은 공유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분 외국인이라고요? 아이디를 빌린 거야? 이분이 외국인인 거야? 아이디 보면 외국인 같은데. 저희 패밀리 유저분이에요. 한국어 쓴다고요? 톡방도 있다고요? 코스프레였어? 한흑우님! 한흑우님! 패밀리에서 한국어는 당연히 한 칸이니까 한국어가 써지지 않을까? 그 뭐, 맞춤법이 뭐 이상하다거나, 뭐 구글 번역기 돌린 말투라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크크크 하고 웃는 거는 뭐 그렇게 웃을 순 있지. 뭐 우리도 뭐, 영어로 뭐, LOL 뭐, 무슨 뭐, 뭐 그렇게 쓰잖아. 크크크 같은 거는 기본이지. 우리도 다 뭐, LOL 뭐 이러면서 무슨 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번 외국인 맞다고? 핑도 엄청 튄다? 핑도 엄청 튄다? 닉네임도 보면 좀 영어 쪽이 좀 많아. 안 그래? 봐봐. 야, 친척만 봐도 그렇게 한국, 그렇게 외국인 아닌 것 같진 않아요. 봐봐. 친척 봐봐. 되도록이면 다 영어야. 이러지 않아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 이제 친척이. 잠시만. 이 패밀리에 외국인 맞나요? 잠시만, 이거 다 영어인데. 잠시만, 잠시만. 왜 이렇게 영어 유저분, 영어 뭐냐, 닉네임들이 많지? 706레벨에, 리그도 사령부네? 오빛 CD롬? 일단 계정 볼게요. 잠시만, 일단 해외 유저면 웬만하면 현질이, 해외 유저면 현질할 방법이 어떻게 되지? 현질 일단 되긴 됐어요. 근데 요게, 넥슨에서 뭐, 이벤트 참여해서 넥슨 캐시 받은 걸 지른 건지, 뭐, 넥슨 플레이를 연동해서 지른 건지를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즌 패스도 레벨 높아요? 점률. 하청인데? 아니, 난 지금, 난 그게 궁금해. 이게, 이거를 아예 706까지 혼자 키운 건지, 아니면 남의 아이디 빌린 건지.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스피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뭐, 쌈마이로 그냥 채팅 쳐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 뭔 보톡을 해, 뭔 소리야. 아이, 계정 보기 전에 좀, 아, 왜 이렇게 급해? 노래 노야안 빌렸대. 계정 안 빌렸대. 야, 그러면 이 706까지 찍었다고 직접? 야, 706 레벨을 직접 찍었다고? 야, 보통 하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가가지고 헬로 아, 이거 나의 갑분싸야, 갑분싸. 그리고 갑자기 전화해서 목소리 듣게 하고 그러 실례해요, 얘들아. 다짜고짜 보톡 걸면 그게 무슨 얘기야. 샀대, 계정. 계정 샀대. 계정 샀다네. 샀대요, 계정을. 오, 야, 잠시만. Why so serious니 지금 번역 들어갔어요. 그래, 이분 평소에 핑이 몇이냐 보면 돼, 맞아. 맞아,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핑을 보면 돼요. 베트남 사람이래. 베트남 분이시래요. 야, 계정 보자. 자, 과연, 현질을 거의 안한것 같은 외국인의 계정 상태는, 물론 계정 샀대요. 근데 뭐 보면은 대충 사이즈가, 아, 언제 산지 물어봐야겠다. 2014년에 샀다고? 2014년에? 오케이, 오케이. 2014년에 샀으니까 뭐 적포 이런 건다 본인이 다 얻은 건데 어떻게 얻었지 근데? 현질을 어떻게 했지, 현질을? 이거 무과금으로 안 나와. 이거는 헌샷은 이벤트 참여하셨겠고, 헌샷은 그때 헌샷 뿌린 이벤트 때 건부 6강 뿌렸잖아. 그때 6강 파츠들 그때 사신 거 같고, 그때 뽑은 거 같고. 파츠가 너무 좋아. 아, 근데 헌샷만 좋구나. 44 파츠 무난하죠? MG3 이거 싫어요? 아, 좀타라, 아니, 좀시 하실라 했나? 이분 다 합성하시네. 아, 뭐, 어디, 아무 사이트 가서 샀다는데? 사이트 가서 샀다고? 설마, 뭐, 대리충전 사이트가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현질, 야, 현질 얼마 내는지 혹시 물어봐 주세요. 시즌 패스, 아, 윈드라이더 때문에 시즌 패스 번들 사고, 이거 번들 사고 10레벨 구매했다고 하니까, 번들 15,000원에 10레벨이 19,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일단 그 3만원대 정도 질르셨고요, 현질을. 예. 계정 이 정도면은, 가성비 좋게 템셋 잘돼 있는 거야, 가성비로. 대부분 이벤트템이잖아. 근데 윈라는 현질을 했어야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현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마일리지가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현질을 좀 필요로 해요. 아, 복지나 이벤트 경매로 많이 얻었다. 그런 걸로 뽑았다네요. 야, 근데 이 정도 계정이면 야 외국인인데 씨 대박이지. 파츠도 잘 바뀌었어. 야, 잠시만. 야, 혹시 외국인의 벨리는 어떨까? 야, 외국인의 벨리창 한번 궁금하지 않냐? 외국인은 어떤 유저를 벨리를 했을까? 아, 근데 아 벨리를 걸었는데 이건 안 치셨네? 이거를 해야 진짜 벨리거든요? 이거 아니 벨리스트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야, 너 야, 벨리 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 아, 이분 설마 벨리스트, 그 한글 벨리스트를 뭐 친추 이런 건 줄 알고 누르셨을 수도 있어. 벨리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나만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약간 친추처럼 거쳤을 수도 있어요. 벨리스트란 한글을 몰라가지고 벨리스트 추가하면 추가했으면 돼 이렇게 뜨잖아. 친추인 줄 알고 걸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맞지? 벨리가 좀 많다, 야, 근데. 또 뭐 봐야 되냐? 명예점수 한번 볼게요. 근데 명예점수는 아이디 샀을 때 높인 걸 수, 아, 430.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외국인인데 카창이란 소리예요, 지금 사령 보면. 어느 정도 좀 카창해야 돼, 이거는. 무기 많이 없으셔. 무기라 이 정도 갖고 계세요. 예. 쭉쭉 한번 보세요. 한 칸씩 내릴게. 근데 이 정도 계정이면 운 좋은 사람은 현질 안 하고 뽑고요. 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10만원 현질 정도 아이템이에요. 딱 실속적인 가성비 템셋이에요, 지금 계정이. 예. 백과사전이 강화 무기는 안 떠. 그래가지고 백과사전으로 봐도 풀로 채워져 있진 않아요. 예. 강화했으면 여기 안 뜨더라. 이거 이상하더라. 백과사전이 좀. 요 정도 됩니다. 야, 요거 한번 보자. 마스터시네. 마스터시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어요. 2014년부터 하셨다는데 2014년에 요 기록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일단 다크나이트 예전에 무기를 이제 이벤트를 얻기 전에 당나를 많이 쓰셨구만 보니까. 매드 쓰시고 좀비는 여기 헤비인가? 아, 헤비 요거지. 이거 소좀인가? 일 좀 많이 하시네. 일 좀 많이 하시네. 감염시킨 횟수 보니까 일 좀, 소좀, 헤비. 스팅 1총 많이 꽂으신 것 같고. 아, 오케이. 아, 쪽지 보는 건 안 되지. 이거 프라이버시야. 쪽지를 왜 눌러? 쪽지는 안 되지. 쪽지 나 혼자 볼게, 나 혼자. 쪽지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들. 쪽지가요, 잠시만. 아, 이거 프라이버시라 보면 안 돼, 이거는. 아, 내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쪽지가 캐시 지른 거야, 캐시 지른 거. 쪽지가 캐시 지른 건데, 초월 클래스 상자 한 개씩 이렇게 사세요. 예, 개주분이. 개주분이 캐시 그거, 캐시. 응. 캐시 지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한글로 대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야, 그 스킨. 야, 이거, 와, 오랜만인데,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계정 보고요. 자, 이분 보니까 계정도 지금 뭐, 본인 현질 많이 안 하셨어. 현질 많이 안 하셨고, 이 정도 계정이면은 되게 빵빵하죠. 지금 외국인 분인데 계정을 사셨다 했는데, 근데 계정을 사는 의미가 없던 게, 이거 계정 아예 새로 만드셨어도 이것급 나왔을 거예요. 이분 지금 2014년부터 했다는데 차라리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디를 새로 파는 게 낫지 않았나. 예, 이거 지금 다 본인이 다 파밍하셨는데 본주분이 갑자기 2014년에 있던 본주가 갑자기 와가지고 호로록 해버리면 이거 좀 애매해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보고요. 자,